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ATL 확인해 볼 텐데요. CATL이 이제 유럽과 북미 공략까지 나선다라고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배터리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1위의 자리를 지켜줬던 CATL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서 유럽과 북미의 공략에도 집중적으로 공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제외하면서 현재 중국 위주의 전략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존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와 내수 기반의 매출로 CATL은 짧은 역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속화하면서 매출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현재 배터리 분야의 점유율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중국을 제외하고 현재 점유율이 22.3%로 전년 대비는 8% 증가한 수치고요. 만약 중국을 포함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37%로 여전히 세계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29.7%로 전년 대비는 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ATL이 미국의 생산 거점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라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져 왔죠. 포드는 본격적으로 3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고요. 현재 테슬라도 CATL과 함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생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IRA와 관련 등 여러 규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K-배터리에게는 굉장히 큰 대항마로 여겨지는 CATL의 행보 앞으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10대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일본의 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오는 7년간 북미의 전기차 관련해서 총 190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미국 업체 GM과 포드와 같은 업체들이 투자액의 50%를 차지한다라고 하고요. 포드와 도요타 같은 일본 업체들이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액 가운데 역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70%가 넘는 규모가 배터리에 현재 총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13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오는 25년까지는 74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IRA 시행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들의 움직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글로벌 뷰를 통해서 또 애플의 새로운 헤드셋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AR 헤드셋을 놓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재 애플이 발표한 AR VR에서 헤드셋은 전체 회전율의 1%도 되지 않지만 앞으로 200억 달러 이상의 컴퓨팅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5%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당 19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가상현실의 헤드셋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30년까지는 10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37년까지는 5000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현재 지난해 대비 S&P 500 지수는 1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락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P 500을 정확히 확인해 보자면 상위 10개 종목 정도만 8.9%가 올랐고요. 나머지 490개 기업은 4.3%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종목들의 가격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S&P 500의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공매도의 전체 규모도 4천억 달러가 현재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AI 성장 등의 기대감으로 나스닥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인사이트 챙겨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